자 여러분 오늘은 5일차입니다 텍사스 가서 엘리게이터가 잡고 지금 다시 뉴저지로 왔어요. 근데 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여기서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테라핀이라고 하는 물거북이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종 2급이기도 하면서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이 뭐 길가에서 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뉴스 기사가 좀 있다고 해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와 어제 밤늦게 새벽에 도착해서 또 일찍 일어나서 가려니까 아 몸이 무겁네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그 기사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북이나 동물들 지나가는 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다려주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여기서는 더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난대요. 그 테라핀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통발 때문에 진짜 수많은 테라핀들이 남획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버려진 통발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발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의미로 한번 가보려고요. 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요트도 타시고 다 하시나 보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일부분일 뿐이고 저기 안에 이제 습지에서 이제 거북이들이 일광욕도 하고 물에 들어가서 사냥도 해서 먹고 뭐 그러는 테라핀의 최대 서식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테라핀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지금은 여기가 바다 인근이기도 한데요 테라핀 종류는 기수 지역에서 실제로 서식을 하고 백번에서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여기가 테라핀의 자연 서식지입니다. 이런데 웅덩이가 종 있는데 작고 굉장히 이쁜 그런 연못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반려거북이로 많이 키워지는 테라핀 거북이가 여기에도 습지가 있고 저쪽에도 습지가 있어서 산란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횡단을 하다 보니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와 오 그래도 이거 되게 잘 해놨다. 이거 테라핀을 위한 거 같거든요. 약간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운이 좋으면 이쪽에 테라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 라인으로 좀 한번 걸어볼까요? 헐 뭐야? 헐 와 진짜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테라핀이 여기를 횡단을 하다가 밟힌 느낌이에요. 와 진짜로 그 기사에서 보고 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바로 물가 근처인데 이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터틀 네스팅 에어리아 써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보게 된 게 네스팅이니까 그물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거북이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발견했습니다. 오 테라핀이다. 와 진짜 테라핀이 있네. 지금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인데 테라핀이 이게 길가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은 실제로 국제멸종위기종으로 2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도 현재 2급이거든요 물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남생이 여기서도 현재 이 테라핀을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네요. 주차장에서 아 안전한 곳으로 수거해서 직원분들께서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크기를 측정하고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인하고 임신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산란을 시키기 위해서 옮겨간다.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알고 또 곰새 오셔가지고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무튼 여기가 아쿠아리움처럼 돼 있기도 하고 지금 오자마자 테라핀을 발견을 했는데 이 정도면 좀 흔하게 있는 듯합니다. 자 이곳은 오 투구개 홀스크랩이라고 불러는 투구개 그리고 이렇게 통발로 테라핀을 잡으셨네요. 아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8달러 8불 정도 결제를 하고 들어오니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다양한 뻘에 있는 생물들이라든지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의도치 않게 여기 있는지 모르고 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라고 하시네요. TV에 나오는 그런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자, 끝났어. 또 끝났어? 자연으로 가자. 테라핀이 나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건조된 땅을 찾아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성체 암컷은 등갑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0cm 정도 되고, 수컷은 그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산란 양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남생이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산란을 많이 하고, 저런 외갈이나 다른 뭐 새들한테도 좀 천적 관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태어났습니다. 아까 자연에 있던 개체는 좀 흙이 많이 묻어있어서 안 보였지만, 이 테라핀의 매력점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등에 있는 무늬와 똘망똘망한 눈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본능적으로 물로 바로 뛰어드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외갈이나 다른 새들한테 많이 잡아먹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저금 살아갈래. 와, 여러분, 테라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신기한 게 많죠? 여기 생물이 있는 것 같은데. 붉은기 거북이가 여기도 있습니다. 얘는 붉은기 발색이 참 이쁘네요. 그리고 얘는 아마 이스턴 페인티드 터틀 느낌인데 되게 이쁘네요. 안녕. 자, 그리고 여기에는 늑대 거북이 베이비가 있습니다. 이 아기 때는 참 이쁜 것 같아요. 아기 때는요, 나중 되면 이제 괴물이 되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늑대 거북이도 악어 거북이에 이어서 생태계 유란종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홀스크랩 투구개가 있습니다. 투구개. 와, 두 마리가 지금 여러분 투구개가 짝짓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테라핀 서식지로서 이런 데 이제 개 종류도 굉장히 구멍이 많죠. 실제로 농계 구멍이거든요. 여기에서 테라핀이 먹고 살고 하는데, 투구개 같은 경우에도 순환 시즌이 되면 와가지고 그런 기수지역에서 살고, 이런 뻘에다가 이제 산란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거나 또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데, 이걸 실제로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구개 사체가 또 보이네요. 와, 감격이에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테라핀 사육할 때 여러분들 pH라든지 염도를 잘 맞춰서 사육을 하는 게 기본 세팅인데, 와, 투구개랑 같이 있는 것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동물로서 사육하는 생물들이 실제 자연에서 살아가는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수음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펼쳐진 이런 습지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연적으로 여과기 역할을 해주는데, 굉장히 물이 더러운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들을 걸러주고 자연 생물학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이 산란을 하고, 야생동물에게서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넘버링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라핀은 보통 5월 6월에 산란을 해서 한 8월 정도에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에선 그렇다고 해요. 야, 자세히 보면은 진짜 두 마리가 겹쳐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께서 직접 번식을 하거나 그러신 테라핀의 베이비나 뭐 성체 이런 것들을 구경해 주실 건가 봐요. 와, 귀여워. 귀여워. 아, 구조한 테라핀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백 테라핀의 베이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게, 이 앞에 길가에서 쉬어 죽은 암컷의 알을 직접 빼내서 인공 부활을 시킨 아이라고 합니다. 아, 아장아장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근데 넌 가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다시 가야 돼. 이제 허락 받고 지금 하는 건데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눈이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 큐트. 땡큐. 와,
그리고 여기는 테라피 스테이션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들어왔거든요. 여기 근처에 사는 크랩인가 봐요. 전에 헌터빵님이 드셨던 스파이더 크랩 여기서도 많이 서식을 하는 것 같고, 저번에 잡으려고 노력했던 아메리칸 일이 이쪽에 있던 것 같습니다. 와, 뭐야? 오, 스파이더 크랩. 아, 이런 식으로 갯벌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건데 단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갯벌 안에는 다양한 조개랑 생태가 꾸려져 있는데, 물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작은 물고기와 블루 크랩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갯지렁이라든지 민물 조개, 펄 조개 약간 이런 느낌의 조개들이 실제로 여기 땅을 숨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 상어! 상어가 있어요, 상어! 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한국에서도 사육할 수 있게 분양을 하는 포큐파인 종이거든요. 가시복 종류인데 여기 지금 상어랑 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야, 얘가 이름이 뭐였지? 브라질리언 포큐파인이었나? 아, 까먹었어요. 여기는 작은 아쿠아리움인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테라핀 연구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테라핀은 없는 것 같아서 옆에 따로 있어요. 저기 여기 블루크랩의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거를 재밌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뭘까? 되게 이쁘네요. 돌돔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돌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돔은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얘도 뭐지?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상어알이라든지 홍어알, 가오리알들 집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샌드달러다. 그리고 이거는 돌멩이가 아니라 샌드달러라 해서 굉장히 신기한 친구죠.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게라고 해야 될까? 아,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생물입니다. 이거 문양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고개가 있는데, 이 홀스크랩을 아까 자연에서도 사체라든지 살아있는 친구 만났는데 살아있는 친구가 제대로 안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라핀 연구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땡큐. 아, 와, 크다. 이게 성체급 암컷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테라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여기 있다. 아유, 진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테라핀인데, 문양이 가지각색이고 오네이트라든지 콘센트릭이라고 무늬나 패턴에 따라 또 산지에 따라 이름이 좀씩 모프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점이 굉장히 크고 개수가 적죠? 달마시안 같이. 와, 이런 물거북입니다. 등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런 새우들을 자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먹고 살아간다고 해요. 홀스크랩? 여기 작은 홀스크랩이 있나 봐. 어디지? 아, 여기 숨었나 보다. 저기 아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 오! 여기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알부터 갓 부화한 거, 점점 성장한 거, 탈피가 많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와. 자, 무튼 오늘 테라핀부터 자연에서 있는 거 봤는데, 아까 신호등에서 죽어 있는 친구도 봤는데, 여러분들 무튼 자연 속에 이 생물들이 잘 어울려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도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미국 여기에서는 아까 테라핀을 위한 그런 보호 시설 그런 것도 되는 거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테라핀의 아래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나 봐요. 이 정도. 와, 투구개가 부화한 지 별로 안 된 것들, 작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붕붕붕 떠다니네요. 약간 예전에 제가 키우던 시몬키라든지 뭐 풍년새우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투구개를 해변가에서 수집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정란을 대략 한 달 정도 되면 부화를 하는데, 또 한 달 정도 키운 다음에 이거를 릴리즈 한다고 합니다. 방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해변가 근처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투구개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얼마큼 발견되는지 카운트 해놓은, 숫자 세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와서 야생에 있는 테라핀을 보고, 진짜 실제로 사고 사례로 죽어있는 테라핀까지 본 후에 테라핀 보호하는 그런 기관까지 가서 다양한 것들을 좀 구경을 하고 홀스크랩도 보고요. 지금 아마 식사를 하고 나서 진짜 투고개가 자연에 있는 그 해변가로 가볼 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대략적으로? 케이프 메이? 케이프 메이였나? 뉴저지 남부.
아, 끝자락.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해변가 바로 옆에거든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은 아니고요, 현지인 분들이 계시네요. 아, 여러분 실제로 도착을 했는데 홀스크랩 투국에는 일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침대 덮친 격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아까 부화했던 투구개를 본 걸로는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공원에서 물속에서 짝짓기 하는 애들도 봤죠?